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그림처럼 어깨와 팔꿈치, 손이 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. 그래서 손을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식사를 하실 때는 보조기를 살짝 풀고 이 어깨만 힘이 들어가지 않게 어깨만 스스로 올리지 않게 조심하신 상태에서 어깨는 힘을 빼고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조금 일반적인 그 수술 전 식사하실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어깨는 힘을 빼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단백질 거들여서 식사하시는 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간단한 어떤 샤워나 씻으실 때는 이렇게 살짝 풀고 어깨는만 힘을 빼고 팔꿈치나 손목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양손을 써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